솔랄라를 누를 때 반음이 올라가도록 지긋하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그 쌍치기가 끝날 무렵에 싹 올라와줘야 돼. 음이 이거 봐봐. 자, 잘 보셔봐. 이렇게. 그렇지. 자, 솔랄랄라 솔솔솔솔 솔랄랄라 솔솔솔솔 나를 조금 더 눌러야 돼요. 선남들 그래야 올라오는 맛이 있어. 솔랄랄라 솔솔솔솔 솔랄랄라 솔솔솔솔 솔랄랄라 솔솔솔솔 솔랄랄라 솔솔솔솔 솔랄랄라 솔솔솔솔 그래요. 다시 솔솔솔 시작. 솔솔솔솔솔솔솔솔 솔랄랄라 솔솔솔솔 다시 솔솔솔 두 번 한 다음에 솔랄랄라 한 다음에 다시 솔솔솔 내려와야 돼요. 다시 자 솔솔솔솔솔솔솔 솔랄랄라 솔솔솔솔 솔랄랄라 솔솔솔솔 솔랄랄라 솔솔솔솔 솔랄랄라 솔솔솔솔 솔랄랄라 솔솔솔솔 솔랄랄라 솔솔솔솔 이거를 이제 쌍튕김 연습을 할 때 그냥 쌍튕김만 하면 재미도 없고 왼손 감각을 익혀야 하잖아. 그러니까는 이때 이제 어차피 자진모리 가락에 이게 있는 그 건데 그것을 이렇게 차용을 해다가 왼손의 감각도 알고 맨날 왼손을 그냥 붕 떠고 이렇게 놔두고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왼손 농연 연습도 해야 하잖아. 그러니까는 그때 이렇게 누르는 감각을 배우는 거야. 그러니까는 이렇게 손 오른손 풀이를 이렇게 하면서 왼손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하려면 이게 좋다고. 쌍튕김도 있지 옥타브 딱 가지 이러니까 음을 빨리빨리 보는 연습을 하게 돼. 왜냐면 벌써 음을 몇 개씩 걸러서 보게 되잖아. 자 시작. 솔솔솔솔 다시 시작. 솔솔솔솔솔솔솔솔 자 먼저 뜯는 거야. 솔솔솔솔 그렇지. 솔솔솔솔 솔랄랄라 솔솔솔솔 다시 솔랄랄라 솔솔솔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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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좋아. 보림님은 해봐서 확실히 잘하네. 그렇지. 솔랄랄라 솔솔솔솔 오 이제 많이 차분해지네. 많이 차분해져. 해봐. 잘하게 좀. 일어나는 소리가 저렇게 이쁘게 나오지. 띠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가 띠 이렇게 올라와야 돼. 못 이긴 채 올라와야 돼요. 이렇게 띵 그지 끈적하게 솔랄랄라 띵 띵 이렇게 이거는 좀 오른쪽 연습 초보 연습이야. 오른쪽 연습하고 왼손에 계속 놀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는지 말고 이렇게 누르는 거를 어차피 해보자 이거야. 그래서 그 감각을 익히게 해서 밸런스 때문에. 그렇지. 내가 이거를 애기한테도 시킨다니까. 애기도 여기까지네. 여기까지네. 여기까지는 한다니까. 그래서 이제 농연 감각도 익히고. 이제
나중에 디테일로 가면은 여기 그 들은 끝에 이렇게 떨어지고 해야 돼. 그냥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닌데 일단은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. 그때 가서 한꺼번에 다 배우면 못 배워. 그래서. 자, 이제 아리랑 시작. 솔라 솔라 시라 솔 미레 미 솔 라 솔 솔 솔 솔 레 미 레 미 솔 라 솔 라 시라 솔 미 레 미 레 미 솔 라 솔 라 시라 솔 미 레 미 솔 라 솔 솔 솔 솔 배워야 다음에는 가락 버전을 하거든. 이제 이렇게 뼈 버전을 한 다음에 가락 버전을 하게 돼 있어.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늦게 오지 말아야 돼. 에이, 빨리 와. 쌍튕기면 잘하니까 이거. 만천이네. 이게 3개짜리 아니. 선생님 그거 할 때 깨끼 손가락 떼어도 돼요? 떼어도 돼. 자유롭게 해 이거를. 이거 딱 붙이고만 이렇게만 하려면 손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산조할 때 넘겨가게 하지만 이거 떼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전체를 다 써버려 이렇게. 연습하셔. 이거 연습해 와야 돼. 이거 세 개짜리. 아, 또 그거 한 거야. 이거 할 거야. 이거 할 거야. 좀 날리긴 한데 할 수 없어. 하려야지. 그게 달라 느낌이. 예, 틀린다. 하는 것과. 예. 가볍잖아. 예. 그게 이뻐. 그게 그거 하려고. 여기서 그렇게 타고 넘어. 거기서 타고 내려와. 가려고. 저거만 해도 고수 소리 듣겠네. 신전했다고. 그래 그러니까. 근데 진짜 이 아리랑은 맞아. 이 아리랑을 하면은 좀 고수 아리랑이라고 그렇게 해. 그렇게 속이는 거 아니야. 아니. 아리랑 한 곡만. 진짜로 아리랑 하나를 갖고도. 근데 아리랑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민요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테크니라 배울 거야. 싹 다. 산조에는 안 들어가는 테크닉 주법. 이런 거 있지 있기는. 있어요? 한번 나와. 한번 가는데 콩나한 번만. 이 갖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. 나중에 여기까지 가야 돼.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어렵지 그게. 네. 이런 게 있어. 오른쪽 시김새.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막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것도 그냥 이것도 현란하게 써야 되니까 연습을 좀 하라고. 현란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연습을 좀 해갖고. 아, 숙제를 너무 많이 줬어. 아니야 그것만 우선 해오라니까 이것만. 예. 그 집에 가야 그걸 조율을 많이 해야 돼. 조율.
갖고 와. 다음 주에 가지고. 다음 주에 가져와서 저희 대화를 제대로 해야 돼요. 줄이지 말고. 그래갖고 집에서는 그놈으로 해요. 그냥 하루에 이것만 연습하고. 집에서 연습하는 게 있어야 돼. 요것만 해도 늘어. 요것만 해도. 집에서 연습하는 게 있어야 돼. 요것만 해도 느니까 손이 부드러워지니까 집에도 있어야 돼. 하루에 열 번씩. 그럼 갖고 와. 가서 갖고 와서 조율. 그놈을 조율을 해갖고. 제대로 조율해야 돼. 그러고 조율을 해갖고 가. 아이고 정리하겠습니다. 무수비하시고 정리 들어가잖아. 다음 주에는 일찍 와. 아빠 어쩌죠? 아 뭐 정밀 검사. 탈이 없으면 화요일 날 퇴원. 아, 잘 되셨네. 그러면 이제 뭐 열 같은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? 예예. 예. 아이고 다행이다. 폐렴이 아닌 것 같고. 감기 것 같은데 감기. 뭐 어쨌든 그건 또 그래도 좋지만. 노인네들은 조심해야 되니까. 감기가 폐렴으로 오거든. 예. 네. 아니 폐렴 진단을 받았대요. 그래서 그냥 얼마나 놀랐. 폐렴 갔다 오고 그랬죠. 폐렴 아이고 또 세훈호 쌤. 공수하신다고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야, 이거 미안합니다. 회장님. 갈급 회장님이에요. 아이고 미안해요, 회장님. 무한하게. 우리 회장님이 그래서 야, 얼마나 일찍 오셨는지 모른디. 예. 아이고 참. 갈급 저기 뭐야 다 패킹 해 놓으셨지? 가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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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원 노삼. 예. 노삼 노삼. 아이 또 이렇게 군고구마 이게 또 이 고구마 말랭이를 또 가져오셨어 우리 보림님이. 아, 다행히 예전에 보림님이 또 하셔가지고. 아이고